수염 길인지 한달 됐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명호 씨가 수염 기른다고 이제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었죠. 밑에다가 댓글로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좀 달아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중간에 이제 좀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했는데 명호 씨는 그렇게 크게 만류를 받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제 생각일 수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 밑에 댓글로 정말 신랄한 비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염이 예쁜 새 8세죠. 2세 털 2세 28세 18cm인데 18cm의 몸 길이를 자랑하는 그렇죠. 8색조 털이 8색조. 예쁜 새 털을 기르는 우리 명호 씨. 8색조는 페어리 피타라는 영문명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재주가 많은 사람을 흔히 이렇게 해서 8색조라고 팔색조라고 얘기를 하잖아. 맞아요. 8색조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매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8색조라는 아이템을 갖고 오지만 실제로 8색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죠. 저도 몰랐어요. 약간 팔색조를 이제 상상을 하면은 왠지 막 색도 막 여덟 약간 봉황 개고 같고 그러니까 느낌이. 공작이나 봉황 맞아요. 같은 느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보면서 참새 진짜 네. 조그매 요 18cm 18cm니까. 예. 네. 개똥집 집박이 약간 어, 요런 그렇죠. 느낌의 그래서 팔색조가 의외로 굉장히 앙증맞은 새라는 걸 이제 이미지 찾아보면은 좀 놀라는데 바로 여기가 바로 그 팔색조입니다 네, 이게 그 셉니다. 네 그래서 팔색조를 그 검색을 해보시면은 요런 비슷한 이미지를 바로바로 발견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팔색조가 재밌는 거는 이게 이 나무 목재를 팔색조 이 깃털 표현하느라 겁나 썼다고 지금 내가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이 팔색조를 하려고 자개랑 메이플 월러 패덕 마카사 에보니 오방골 아니 뭐 하는 거냐고 자투리 가지고 만드는 아, 거 아니야? 근데 진짜로 표현을 정말로 되게 잘해놨어요. 열심히 만들었어요. 열심히 만들었어요, 열심히 진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기본적으로 원래 이게 좀 어느 정도는 그좀 프리미엄급의 라인이기 때문에 가격도 좀 그렇죠. 있고 목재 자체 구성도 좋긴 좋아요. 마스터 그레이드 많이 쓰고 있고. 근데 나무의 종류가 여기에 다 있다는 거. 네. 이게 굉장하죠. 아, 네, 굉장합니다. 팔색조 같은 매력을 표현하고 싶다 이 기타로 막 이런 좀 모토로 나온 기타인데 일단 스펙들이 좀뭐 저희가 살짝 그런 이건 괜찮은데라고 예측해 볼 만한 스펙들이 좀 많고 일단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봐도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티가 여러 군데서 좀 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169만 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입니다. 전장은 115cm, 무게는 2.14kg, 두께는 118mm에 구프레트 이틀을 77mm고요. 그랜드 오디토리움 쉐입에 상판은 솔리드 시트가 스프루스인데 마스터 그레이드. 그리고 바인딩도 화려하게 들어가 있죠. 네, 축구판에 솔리드 플레임드 마호가니 마스터 그레이드 아주 자글자글한 무늬의 고급 마호가니 바디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면 후면에 전판 후판에 전부 다 바인딩 처리가 되어 있고 바인딩은 메이플로 보이죠? 네, 메이플 네. 같아요. 네. 그리고 넥은 파이브 피스 마호가니 월넛 아시메트릭 넥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어서 인체 공학적인 그런 연주감도 겸비를 하고 있는 프리미엄 넥입니다. 고토의 SGL 510Z 골드 이건 뭐 그냥 프리미엄 라인의 거의 나 상징 가드 비싸, 같은 네, 나 그런 비싸 거죠. 하고 있죠. 티 내는 그런 스펙. 근데 여기가 제일 튀죠. 네. 페어리 피타 헤드스톡 인레이. 너트는 그라프텍의 블랙 터스크 너트. 너트너비 44.5mm로 핑거 스타일에 적합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지판 에보니 스케일 길이 648mm, 20프렛까지 있고 에라벡스 앤썸 픽업입니다. 에보니 브릿지, 에보니 핀, 그리고 로젯 패덕. 바인딩에 플레임 메이플 맞네요 메이플 네 이렇게 스펙이 구성이 되어 있고 아주 고급스럽고 화려하고 소리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일부러 막 꽂혀봤거든요. 괜찮거든요. 네. E 가볼게요. 괜찮죠? 오, 엄청 밝고 시원시원한 느낌, 네. 발랄해요. 베이스가 없지 않은데, 네. 그래도 약간 뭐랄까, 이렇게 베이스 컷 하는 것 같은 느낌의, 그죠? 엄청. 그죠? 되게 싱그럽고 톡톡 튀는 느낌 들어요. 새소리 같아요, 새소리. 진짜로. 새소리 같아요. 정말. 새소리가 쨍쨍거리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의 아주 맞아요. 상쾌한, 싱그럽죠? 네, 진짜 상쾌한 피톤치드 느낌이 막 느껴지는. 아우, 설립력 해야 될것 설립력 해야 될것 같은. 같네. 그
그 마호가니에서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사운드 네네네,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되게 화려하고 화사한 느낌이. 네, 화려합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그 햇살, 맞아요. 밝음, 화사 이런 키워드들이 다 어울리는 그런 사운드입니다. 좋네요. 근데 애초에 그 이 기타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모델명을 말씀 안 드렸는데 Little Forest Angel입니다. 야, 그렇네. 네. 작은 숲의 요정, 네, 천사. 어. 요정 아니고 정말 천사. 이런 그 숲에 맞아요, 그 맞아요. 햇살이 이제 숲 사이로 막 이렇게 어. 비집고 들어오는 그런 곳에 막 상상 요정이 막 뾰로로 막 이런 아 그게 그것 좀 아니잖아 뾰로로 뾰로로 하는 하이 맞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네, 되게 좋아요. 싱그러운 느낌이에요.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와 중립이에요? 네. 진짜 밝다 사운드. 진짜 밝죠? 오. E 가볼게요. 와 기분 좋아. 사운드가 설레. 설렌다. 사운드 청춘이네. 진짜 청춘이다 이거. 어, 이건 정말 완전 학창 시절 청춘 드라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설레는 요, 사운드입니다. 조금 깎아볼까요? 어떻게 네네네. 되는지 한번 깎아볼게요. 그리고 E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살랑살랑거리는 게 있어. 숨길 수가 없는데. 어, 살랑살랑거려. 원래 진짜 막 말 많고 성격 밝은 애가 억지로 가만히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참고 있는 느낌. 그렇죠, 맞아요. 중립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즐겁네요. 맞아요. 연주가 좀 즐거워요. 네, 정말 마음이 들뜹니다. 네, 네. 이게 고즈넉하고 약간 우울하고 이런 감성이 단 1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어떤 글루미한 감성을 좀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감당이 그렇죠. 안 된 진짜 맞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똥꼬발랄 딱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네. 근데 어떤 화사하고 싱그러운 사운드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뒤쪽에 쫙 깔려 있는 네. 이런 느낌. 그 밴드 안에서도 이렇게 깔아주는 느낌. 뭐 교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이런 거부터 할 때는. 어, 딱 좋다. 그 느낌 아니에요? 딱 거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이렇게 그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은혜 받는 그런 느낌보다 그냥 천사가 그냥 와 막 광범위한 그냥 그 힐링 버프 그냥 뿌려대는 느낌. 막 너도 행복해라. 너도 뭔지 알지? 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맞아요, 하는 게 아니고. 맞아. 그런 느낌이야. 네. 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같은 그렇죠. 공유주의적인 약간 그런 행복이 느껴지는 네, 맞습니다. 그런 기타였어요. 어,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네. 이번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새벽 산책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산책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뿅. 이게 감성이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막 엄청 사운드 깊은 그런 기타 가지고 하면은 새벽 산책이 국토 대장정처럼 되는 경우가 있고. 맞아요. 이건 새벽 산책인데 너무 신나가지고 막 밤잠 설치면서 설레서 나온 소풍 같은 느낌이야. 이게 그 뭐지? 던의 그런 새벽이 아니라 그냥 얼리모닝의 느낌. 맞아요. 얼리모닝의 느낌이에요. 어떤 고즈넉한 이런 느낌 없이 막 이미 막 도시락 싸갖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야. 나가자 가자. 그렇죠. 잠을 설쳤어. 그런 느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시험곡으로 쳐주셨던 신호등이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잘 어울려요. 딱 그 감성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 딱 쳐보고 너무 좋은데? 해서 그걸 친 정말 거예요. 정말 그냥 뭐 무턱대고 걱정 없이 신나는 느낌.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 팔색 신호등 같은 느낌. 어지럽다. 어떻게 되는 거야? 어지럽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명호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거는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채로워서.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일곱색 무지개 말고 팔색 무지개. 팔색 무지개. 네. 좋습니다. 뭔가 희망과 어떤 게 제목이 이 기타의 모델명이 이 기타의 이미지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걸 한 줄 평으로 드릴게요. Little Forest Angel. 뭐 이렇게 불려? Little Forest Angel이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이미지 그 자체예요. 네. 진짜요. 요정 그 자체. 네. 요새 이런 표현들 어린이들이 많이 써요. 우리는 아재 그 자체. 그렇죠. 네. 그 잡채. 네. 스쿼드 바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8, 총점은 78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79점. 평균 78점. 되게 높게 나왔죠. 상당히 높게 나왔죠. 이게 저희가 그 옐로우 막 이런 애들이 옛날에 후르크 되게 엄청 평가가 좋았던 후르크 모델 옐로우 GC-CR 모델이 사운드 평균이 31인데 그게 250이거든요 근데 이거 사운드 평균 30이잖아 거의 그 턱 밑까지 가 있다는 얘기고 그게 스쿼드가 78이고 78.5잖아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제 사운드가 지금 좋게 나왔냐면 모델명과 탁 붙어서 맞아요. 이게 사운드 점수가 잘 나온 것 같아요 착붙.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사운드의 그 정체성이라든가 세계관이 딱 어떤 하나의 그 영역을 맞아요. 딱 이렇게 이거야. 극명하게 타겟팅하고 있는 게 있어요. 타겟이 범용성이라기보다는 그쪽 하나에 완벽하게 특화된 느낌. 적어도 발랄한 어떤 그런 정말 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상해 문장이. 짜증난다. 뭘 책임져? 책임지지 마. 자기 편을 똑바로 책임져. 아니 발랄을 빼니까. 진짜 어이가. 똥꼬 발랄인데. 진짜 어이가. 마음이 급해서 발랄 뺐어. 똥꼬를 빼. 불알 친구에서 친구 뺄 사람이네.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나 알았어. 책임져 그거.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레스트 인젤 마지막에 조금 이상하게 이미지가 좀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정말 좋은 악기 잘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더욱 발랄한 더더욱 확실한 그런 신나는 기억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정신 차려. 책임지러 가야지. 책임지러 가야지. 말해놓고. 알겠습니다. 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